저희가 그 일종의 스파이들을 해커 커뮤니티에 잠입을 시켰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실제 사람 스파이를요? 그렇죠. 와.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 인력을 정보기관 출신들, 네. 진짜 오. 사람들을 그쪽으로 잠입을 시켜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마치 그왜 영화 무간도나, 네. 신세계처럼, 야. 그래서 지금 저희 요원들이 그쪽 세계에 그 지도자급까지 지금 올라와 진짜로? 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수준의 고급 정보들을 사람이 직접 캐다가 주는 수준까지 서비스가 되고 있죠. 야, 저는 그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이렇게 보통 이런 여기 네. 우리 토크에 나오는 전문 기업들은 기술로만 하는데, 네. 이 기술로 이런 쪽은 인텔리전스라고 했는데, 네. 이것이 진짜로 이제 우리 CIA나 FBI처럼, 네? 네. 사람, 요원이 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누군지 밝혀지면 큰일 나실 네네.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 행위들을 찾아서 제거해드리는 테이크다운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공격자들에 대한 정보, 공격 툴에 대한 정보, 혹은 공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공격 징후에 대한 정보까지 우린 네. 스파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인텔리전스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티어 1 서비스는요,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들,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공격자의 IP, 공격자의 이메일 등등등의 정보들을 저희가 다알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티어 1입니다. 머신 드리븐 인텔리전스. 자동으로 계속 공급해 드리는 서비스인 거고요. 티어 2는 휴먼 드리븐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저희 스파이가 직접 캐온 오케이.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진짜 고급 정보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커 사이트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공격자들끼리만 알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드리는 게 티어 2, 휴먼 드리븐 인텔리전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티어2도 서비스 받는 데가 있습니까? 네, 궁금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POC 중에도 이 티어 2 정보 몇 가지를 고객에게 드려서 고객이 깜짝 놀라셨죠. 네. 그리고 컴프로마이즈드 크리덴셜이라는 거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직원이 자기 이메일 주소가 abc@신한.com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여러 외부 사이트에 자기 회사 이메일에서도 가입을 하는데 가입하고 거기다가 또 비밀번호를 넣죠. 그게 털리는 경우입니다. 예, 그게 유출된 거를 저희가 알아서 저희 고객들 것만 일단 모아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자기 회사에서 쓰는 비밀번호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게 노출됐다는 건 잠재적인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스페시픽 인텔은 계좌 정보 은행에, 아니면 스위프트 넘버, 주소, 전화번호,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혹시 해커들 사이에 돌아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봐서 알려드리는. 저 브랜드 스페시픽 인텔은 실제로 저희 그 스파이가 이런 걸 드립니다. 저희 스파이가 해커랑 채팅을 해요. 채팅방에서 비밀 채팅방이죠. 야, 나 어디 야, 나 국민은행 계좌 하나 필요해. 그거 가진 사람 있어? 아이씨, 아이씨. 저기 누구? 나 있어. 이거 아무개고 이름 뭐고 계좌번호 뭐고 이래. 이거 쓰면 돼.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거를 딱 캡처해서 줍니다. 네. 예, 아니, 궁금한 게, 네. 이 티어 2 서비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 제조교육에서 이걸 받는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티어 2 네. 네, 서비스를. 있죠. 그럼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요네 가지. 네. 그런 처음에 할때 이제 요걸 좀뭐 샘플로다 뭐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드렸죠. 그러면 그 네. 첫 번째 반응이 되게 놀랄 것 같아. 그쪽에서. 놀라워하시죠. 네. 이런 것까지 하면서, 놀라워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가입을 하셨죠. 네. 저는 이 티어2에 직접 하시는 그 뭐야 인텔리전스 수행하시는 있지 않습니까? RSA에 네. 그분들은 이제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네. 아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네. 토크아티에 좀 복면 쓰고 좀 나와가지고 모시고 오, 해도 다 좋을 것 같아요, 토크를. 위험합니다. 네? 위험할까요? 한국분도 있나요, 거기? 아니면 다 한국분 없나요? 그것도.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아, 네. 네. 혹시 조이사님은 그런 거 전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전 아닙니다. 네.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간단히 예제 보시면 이게 이제 해커들이 공격 툴을 파는 거, 이메일. 예. 네. 그다음에 진짜? 이것은 서비스 오퍼링. 아, 얼마 시간당 얼마 받고 디도스 공격해드립니다. 이거는 실제로 크레딧 카드 스토어에서 팔리는 카드 정보들 네, 네. 이런 식. 그리고 더한 거는 이제 더 민감한 내용들인데 너무 민감해서 여기 못 담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PC에 암호화된 채로 저장되어 있는데. 네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 전 세계 6천 개 이상의 고객사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20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호했고요. 네. 200만 개 이상의 공격을 실제 셧다운 시켜왔습니다. 네. 예, 이 분야에 있어서 예, 글로벌 넘버원이고요. 네. 아, 저는 아까 이거 하실 때 네. 막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시다 보면 네. 결국 이제 그것의 어떤 선순환으로 네. 이제 많이 정화가 되는 걸 할 거잖아요. 그러면 RSA 서비스 안 받는 회사들도 네. 알게 모르게 네. 이거에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네네네. 네. 아무래도 생태계를 근데,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니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고객을 딱 집어서 해드리는 서비스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네네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